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조그마한 죄에도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많은 죄가 있고 수많은 죄 가운데 있지만 죄에 대해서 둔감한 마음을 가지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이 커지게 되고 움켜지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전혀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10년을 믿었는데도 20년을 믿었는데도 직분을 가졌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중심에 없으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도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바꿀 주도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책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하고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우리는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가정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 총무로서 열심히 그 가정을 돌보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요셉을 보고 애굽 땅을 축복하시고 요셉을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둥 같은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지역의 모든 것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불경기다, 흉년이다 할지라도 다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가진 나를 통해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가진 나를 통해서 직장을 축복하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에서 허물허물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능력을 넣어서 시대 가운데 세계적인 인물로 파송받게 될 때는 나를 통해서 직장이 복을 얻고 가정이 복을 얻고 이웃이 복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학문적으로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또 집안의 배경이 참 좋아가지고 당시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대단하게 생각할 만한 그러한 로마 시민권을 집안이 너무 좋아가지고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살 만큼 재력 있는 집안입니다. 또한 게다가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랑, 열정이 너무나 특심할 만한 존재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만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만큼 대단한 성공을 가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곳에는 수많은 믿는 이들이 나타나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속한 고린도라는 지역은 부자 교회였습니다. 매우 무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움직여지는 그런 무역 중심지에 고린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물질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많은 은사로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나는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 나는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 나는 치유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 나는 지식의 말씀의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 가운데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닮는 일에 으뜸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러한 이유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그 비결을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별된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구별돼야 돼요. 구별. 구별. 우리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별되십니까? 맨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 돌아오게 해주세요. 믿지 않는 자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나는 정말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시대 가운데 구별되어 있는가? 회사에서는 내가 구별된 사람인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한 삶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신전에 가서 먹고 마시고 시간을 보낼 만큼 굉장히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 엄청난 지역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물을 드려지는 이 고기들이 다 소모가 되지 않으니까 그 고기들이 다 시장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들은 이방 교도들이 신전에서 이방 신들에게 바쳐서 제사 지낸 음식들이 다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우상 숭배의 지역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웠을까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을 변화시키라고, 새롭게 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으로 만들라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줬는데 그들이 구별되지 않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섬김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여전히 우상을 숨기고 여전히 신전에서 놀고 여전히 신전에서 먹고 마시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가정에 세우고 우리의 이웃에 세우고 우리의 직장에 나를 보내셨나, 이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별된 생각을 가져라. 너는 다르다. 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매우 다른 사람입니다. 당신은 매우 다른 사람입니다. 네, 고린도에 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되어야 한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우리가 늘 흔히 말하기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랬어요. 우리는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먹는 일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업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학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까? 이 일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먹고 마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무슨 일을 하는 이 통로는 바로 부업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의 본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산다. 나는 구별된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 주변이 변화되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이 먹기 위해 내 손으로 하는 일을 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먹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활력을 가지라고 삶의 여유를 주시고 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취미, 운동, 여행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 주의를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요, 구별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세움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배려할 수 있는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대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들이 다 이방 신전의 제단에서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건 아니잖아, 저건 우상을 섬긴 물건이잖아, 재물이잖아 하면서 보며 시험드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버립니다.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먹는 일을 통해서 누구를 영광 돌려야 돼?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일이 생기면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배려의 마음이 포함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중심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죠. 같이 해볼까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이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많이 있으면 중심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말을 저 사람에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괜찮아, 할 말은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또한 중독되는 거,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스마트폰 중독. 중독이 되는 것도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중독되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내 삶을 고정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배가 있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믿는 이들은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믿음의 불을 붙여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조금 남아있는 불씨까지 꺼뜨리지 말고 예배 시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은 마치 불을 붙이는 스파크와 같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 시간에 불을 붙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졸면은 쿡 찌르세요. 눈치 주지 마시고. 그래서 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 예배에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삶의 중심이 명확해지는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팽이를 보세요. 한번 탁 돌리고 놔두면 피실피실피실피실 다 툭 떨어지잖아요. 근데 계속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때려야 됩니다. 그 때리는 게 바로 예배다.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로 내 삶을 자꾸 다듬어가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삶은 예배입니다. 걷는 것도 예배, 말하는 것도 예배, 껌 씹는 것도 예배, 다 예배예요. 똑같이 껌을 씹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은 아주 교양이 있게 뭐가 예배냐 생각해봐요. 모든 일은 예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내 삶에 불을 붙이고 성령에 불을 붙이는 그런 은혜를 가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이 한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의 요셉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더니 그가 속한 가정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거치다라는 말은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실족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다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 넘어지는 이유는 조그만한 돌 때문에 넘어집니다. 저도요 몇 번 넘어졌어요. 제가 달리기를 잘 못하는데도 매일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돌에 걸려 넘어져요. 돌에 걸려. 우리 인생에 돌이 있으면 항상 넘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작은 걸림돌은 반드시 그 걸림돌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따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율법으로 따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책 잡히는 행동을 해서 율법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픽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으로 따지고 덤벼드는 사람들을 또 넘어뜨려서 휙 빠지게 하지 말고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거친다라는 말이 뭘까요? 교회 안에서 그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고 또 많은 이들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3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따지는 사람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성경에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네, 우리들에게는 지혜와 순결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혜롭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권면하고 지혜롭게 보듬을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그 말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똑같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말함으로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을 때는 침묵하는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서야 될 곳에 서고 가야 될 곳에 가고 앉아야 될 곳에 앉아야 되는데 다 앉는데 서 있고 다 서 있는데 앉아 있고 가지 않아야 되는데 가고 하면서 거치는 돌, 쓸모없는 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급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좀 급한 스타일인가, 한번 아니면 한 번쯤 생각하고 말하는 스타일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급하신 분들이 때로는 많이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급한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뒤끝 있는 분 있죠. 뒤끝 있는 분. 뒤끝 있는 분도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성도들은 남을 넘어뜨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힘을 빼야 합니다. 자, 한번 우리 어깨를 한번 열어봅시다. 이렇게 흔들어 봅시다.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힘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치과 진료하니까 진료하는데 힘이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치료를 마치고 나니까 어깨가 너무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매일 계속 하시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주고 있으니까 나도 힘들고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도 힘들더라 이거예요. 힘 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가진 거 힘, 고린도 교회에 물질을 줬더니 물질 가지고 힘 주고 있네. 힘을 딱 어깨 딱 권력을 줬더니 권력 가지고 힘을 주고 있어요. 은사를 줬더니 은사 가지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친 돌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고린도 교회가 가난했더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까? 차라리 고린도 교회에 은사 많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교회가 이렇게 불일치됐을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특별히 주시는 지혜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힘을 우리가 빼고 그 힘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물질 있다고 폼 잡지 말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을 빼라는 이유입니다. 내가 똑똑하면 똑똑함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사용해야 되지 똑똑하다고 자랑하면 거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로의 힘을 빼고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악기에도 운동에도 힘을 빼야 잘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봉사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디딤돌이 되는 힘을 빼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들어오실 때부터 나는 대단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 세상에서는 대단해도 여러분 교회 탁 우리 입구에 탁 꺾어서 교회가 보일 때마다 거기 그래서 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참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부자니까 헌금도 많이 하지. 아니요. 부자일수록 헌금하는 거 참 힘듭니다. 지식 많을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거 힘듭니다.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힘을 빼야 되는 것입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힘을 빼는 인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80살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모든 학문을 배웠거든요. 애굽이 애굽 속에서 최고의 문명의 나라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모세, 리더십도 배웠습니다. 모든 학문들을 다 갖췄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쓰는 겁니다. 왜 안 쓸까요? 힘이 안 빠져서 안 쓰는 거예요. 아, 그게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요? 다 배웠으니까. 그 배운 것으로 민족을 구원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글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모세가 40년 동안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야에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혹시 애굽 땅에서 너가 왔다 그러면 숨어있고 계속 숨으면서 어쩌나 어쩌나 하면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애굽 땅의 왕자였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까지 어깨 힘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빠져야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에 힘을 빼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힘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것으로 힘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가진 직분으로 힘을 주고 있지 않는가? 완장이 내 어깨에 차 있지 않는가?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완장을 차고 있으면 걸림돌 됩니다. 완장을 차고 있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거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사람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뺍시다. 힘을 뺍시다.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돼. 남편은 다른 여자들한테 잘 해주는데 아내한테만 이상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힘 빼라 이거, 힘 빼. 우리 인생은 힘을 빼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더 감동을 줘야 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하시죠? 아니, 너는 잘하나 이렇게.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줘야 된다, 감동을. 이게 힘을 빼는 거예요. 아내는 다른 남자들은 다 높여주면서 대단하십니다. 남편은 계속 갈아뭉개는 아내가 있어요.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 가정이 잘 됩니다. 네. 교회는 천사인데 가정에는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한테 신고를 하세요. 저는요, 모든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와닿아요. 너무너무 와닿아요. 나에게는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는가? 나는 정말 지혜로운가?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할 상황까지 우리가 서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는 희생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 사기를 쳐서 얻은 재물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번에 1,000만 원 벌었습니다. 감사하니 100만 원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지 않으셔요? 받지 않으셔요? 희생의 삶이 있어요. 거치는 돌이 되지 말라는 의미는 희생이 없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땀 흘리는 수고로 헌신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거치는 돌이 되지 않습니다. 남이 다 이뤄놓은 것 얻어먹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고 사랑하는 희생.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를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희생의 그 마음처럼 거치는 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희생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남을 위해 쓰고, 남을 위해 쓰고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면,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면 남을 위해 쓰고, 남을 위해 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나누며 씁시다. 은혜를 나누며 씁시다. 할렐루야. 네. 네. 세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시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유익하는 모든 이유가 그들로 뭘 하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한 은혜를 주시고 다른 일을 기쁘게 하고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축복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이유는
다른 이들을 구원케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생활 또 주님의 모든 사역은 심각한 것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전도합시다, 성교합시다, 네, 성교. 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주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는 들의 일에 기쁜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늘 우리들에게 계속하여 공격하는 것은 경건 생활도 고역이요 모든 사역도 고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씀 읽는 거 그게 될 일이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계속 고역이라는 단어로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자로서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준 이유도 구원을 받게 하라, 너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 것도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민감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양인을 양육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양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학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먹을 때도 아주 교양 있게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교양인을 기르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영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복음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침묵하면 다른 이들이 전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이들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드러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비추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영광을 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울과 같다, 성도들은 거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은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무엇을 반사하는가,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나는 거울이다, 거울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반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사탄 마귀를 기뻐하는 일로 교제할 때 나를 통해서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아주 악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자라면 변합니다. 내가 자라면 환경이 바뀝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